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따디주는 감옥에서 3년 동안 썩을 때 샤오디주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슬슬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동생 샤오디주는 친형이었던 흑사회 건달 따디주의 그늘 밑에서 자랐으니 어떻겠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이름 있는 건달인 형이 있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잖아요. 샤오디주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샤오디주가 이 따디주보다 더 날아다니면 더 날아다녔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샤오디주는 이어 키 180에 이 탄탄한 몸매를 가졌고 주위에는 주먹개나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답니다. 따디주는 텐상텐샤 웨이워 도준 즉 천상천하 유아독종인 스타일이었다면 샤오디주는 의리를 중요시하고 리더십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따디주 샤오디주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보스이고 이 동생이 둘째 보스인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얘네는 완전 두 개 조직입니다. 심지어 샤오디주의 부하가 이 따디주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따디주의 부하도 샤오디주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었답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샤오디주를 따라다니던 행동대장 중에는 짱하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었는데요. 이놈은 배짱도 좋고 머리도 아주 비상했답니다. 이어 1987년 따디주는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도박에 꽂히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그전에는 주먹을 쓰는데 꽂혀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다니더니 이젠 또 도박에 빠져서 그 도박판에서 기어 나오지를 못했답니다. 네, 그리고 그 도박 액수는 점점 더 커갔죠. 그런 형님 모습을 샤오디주는 아주 못마땅해합니다. 샤오디주는 도박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이 일 때문에 따디주와 몇 번이고 다퉜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디주는 또 도박판에서 이 카드를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운수가 너무도 안 좋아서 12,000위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1987년이 12,000위엔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시대에는 100평 되는 집을 두 채나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뭐? 또 그놈이 도박으로 돈을 날렸니? 이거 형이고 뭐고 정신 번쩍 나게 좀 한번 패줘야 되나? 네, 하지만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돈을 떼어온 게 더 아까웠겠죠. 야, 똘똘한 애들은 몇몇만 모아봐라. 여기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네라. 이어 샤오디주는 부하 다섯 명을 데리고 그 돈을 따고 떠난 도박꾼을 잡습니다. 어이, 네가 따디주와 도박판에서 돈을 딴 놈이지. 내 다른 돈은 아이고 드리겠으니까 그 12,000위에만 내놔라. 에? 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냥 길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놈은 뭐 우스웠겠죠. 어라? 운미? 뒤에 서있던 짱하이는 비수를 빼서 그 도박꾼이 뒷다리를 쿡 찌릅니다. 어? 뭐야? 얘네 보통 애들 아니네? 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찔러서 넘어진 도박꾼을 다섯 명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밟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12,000위엔을 빼앗아서는 따디주한테 찾아가는 거죠. 형, 이거 봐라. 도박은 왜 하니? 어? 한바탕 두들리면 돈이 다 나오는데 말이다. 네, 샤오디주는 따디주한테 12,000위엔을 건네주며 으쓱해서 얘기합니다. 어? 뭐야 동생아, 너 설마 걔네한테서 돈 뺏은 거야? 아이고,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건 강도죄다야. 이만한 액수이면 너 감옥에서 10년은 썩어야 된다. 네 정신 있니? 기억해라. 우리는 흑사회 건달이지 강도가 아니다. 따디주는 그 12,000위엔을 가지고는 또다시 거기다가 3,000위엔을 더 보태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야야, 내 동생이 이 혈기왕성한 나이가 돼갖고 뭘 모르고 사고를 친 게다. 이 돈으로 치료를 잘 받고 이쯤에서 끝내자. 근데 만약 네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마황제나 스훌로처럼 되는 게다, 알았니? 네, 이 따디주의 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얼굴로 겁을 주니 얼마나 무섭겠나요? 그렇게 샤오디주가 친 첫 번째 사고는 따디주가 해결해 주게 됩니다. 네, 사실 샤오디주도 그 전에 싸움도 많이 진행했는데 피레미들이 뭐 주먹 싸움이니까 그냥 넘기고 이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조사 기록부에 남겨 사건입니다. 샤오디주의 이런 행위는 또 그의 악명을 서서히 키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별로 큰 사건은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1990년 9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샤오디주가 이미 22살이 되었고 이젠 지치할 그 흑사회 바닥에서도 이름이 좀 있었대요. 이 라오치즈라는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 샤오디주를 찾아옵니다. 아이고 샤오디주 형님, 형님 명성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를 알고 계신가요? 걔가 요즘 자꾸 맨날 생뚱맞게 우리 가게로 찾아와서 나를 까는 겁니다. 아니 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다 아는 사람인데 맨날 그렇게 멘즈를 까서야 되겠나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네, 사실 이 러치즈라는 놈은 30대였는데 이렇게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그냥 형님 형님 하는 거죠. 그 돈다발을 보자 쇼디즈는 웃음집이 흔들흔들해 합니다. 그래 부모 그놈 많이 되겠네. 내 따끔하게 한번 혼낼게. 그만 가봐라. 네, 이 러치즈는 전화를 걸어 부모한테 그 자신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또 뭐? 러치즈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한다고? 야 이게 맨날 당하기만 하더만 돌았나? 오케이 뭐 까짓 건 뭐 공짜 술인데 먹어줘야지. 부모는 그렇게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부하 둘만 데리고는 덜렁덜렁거리며 달려옵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앞에는 5명의 건달들이 몽둥이를 잡고 그 지인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야 야, 네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또 6명이 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였죠. 네 바로 그 부모야. 내 쇼디주다. 네 요즘에 자꾸 내 나와바리 얼씬거린다며. 언제 한번 손 봐주자 했었는데 오늘 로치즈가 날 찾아왔네? 너 오늘 좀 맞고 가야 되겠다. 야들아 뭐하니? 쳐라! 네, 이어서 11명이서 그냥 3명한테 몽둥이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뚝딱뚝딱하니 부모가 그냥 비범벅이 되어서야 멈추게 됩니다. 뭐 때릴 건 다 때렸겠다. 야, 야력 119라도 불러줘라. 하고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흔들흔들거리며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비범벅이 돼서 너부러져 있었는데 이 119 구급대원들이 오자 또 소리칩니다. 쇼디주 이 비겁한 놈들아, 당당하게 붙으면 안 되겠으니까 기습을 해. 내 이제 퇴원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소리쳤답니다. 네, 그 말은요 이 뒤에서 깨꼬소하게 훔쳐보고 있던 러치즈가 면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쇼디주한테 잽싸게 뛰어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뭐라고? 부모가 아직 제정신 못 차렸구나. 퇴원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야들아 포를 챙겨라. 지금 치러 간다. 이어서 샤오디주 패거리는 포 세자루에 이 몽둥이와 도끼들을 거머쥐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포를 또 체크하고 탄약을 재우며 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부모의 병실로 그냥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자 동작 그만. 의사와 호사는 잠깐 밖으로 꺼져 있어라. 얘네가 좀 더 맞아야 되거든. 다 맞은 다음에 한 번에 치료를 해줘라. 네, 그 쇼디주의 패거리가 그냥 포와 도끼를 들고 설치되니 의사와 호사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다들 나갑니다. 하지만 더 놀란 건 부모였죠. 어? 뭐야? 이제껏 죽도록 쳐맞았는데 또야? 그리고 또 소식을 듣고 온 부모의 패거리들은 이미 다 제압당해서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이, 부모야. 네 아껴 맞은 게 별로였지, 어?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린 게지. 샤오디주는 이제 금방 분대를 싸맨 부모를 이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확 내리끌어서 떨구어 놓고 구두발로 그냥 마구마구 짓밟아 놓는 거죠. 어떻게 졌니 아이 졌니? 어? 졌다고? 알았다. 이제 퇴원하면 애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으고 연락해라.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붙어줄게. 네, 이렇게 그번 일은 끝나게 되었고요. 샤오디주의 악명은 이때부터 제대로 퍼집니다. 야, 그 샤오디주라는 놈아, 나이는 어린데 이 따디주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덜하지는 않겠더라야 라고 그냥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그 소문은 그의 친형이었던 따디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야, 했다야. 내 동생 했다야. 나보다 못지않구나. 아우야, 우리 함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부풀어 있었던 그 두 형제는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더니 드디어 재난이 닥쳐옵니다. 네, 때는 1991년이었으며 따디주는 유망죄로 5년이란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에? 1991년 유망죄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나요? 바로 그 중국의 흑사회 대부 쇼스가 1991년에 이 류망죄로 총사를 받았잖아요. 따
짜디주는 저스의 부하의 부하였고 그 저스가 잡히며 다 함께 잡힌 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흑사회의 죄명이 없었으니 이런 류망죄라는 죄명으로 흑사회 건달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 여자랑 성관계를 맺으면 류망죄가 성립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며칠 동안 구치소에 잡혀있을 수도 있었고 엄중하면 저스처럼 총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죄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으니 그냥 위쪽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죄를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따디주는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흑사회들은 또 설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있을 때였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때 그들이 부친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집안에 남자 3명이 있었는데 이 셋 다 그냥 각자 인재들인데요. 그 부친은 이제껏 쭉 그 전기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되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이 직접 한계 공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건달이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정직한 수법으로 그냥 한계 공정을 맡아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부친이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니까 집에 애들을 교육시킬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그냥 한놈 한놈이 더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의 부친도 웬만한 사람은 아닌게요. 글쎄 그분 전기 공정을 맡은 데서 260만원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260만원은 그냥 엄청난 액수였죠. 지금 놓고 봐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 시절은 또 어떻겠나요? 그렇게 부친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큰 돈을 벌고 있고 형은 이 감옥에서 푹 썩고 있을 때 동생 샤오디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93년 이제 샤오디주 나이 25이 되었고 한참 그냥 혈기가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해 5월이 어느 날이었죠. 지치아시 어느 한 큰 노래방 사장이 샤오디주를 찾아옵니다. 네, 그 노래방 사장은 성씨가 쪼우가라고 했었는데요. 또 돈다발을 들고는 샤오디주를 찾아온 거였답니다. 그 시절에 흑사회에서 좀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돈을 받고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이고 샤오디주 형님, 형님이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겨우겨우 이렇게 뵙게 됐네요. 참으로 영광입니다 형님. 네, 그 50세 후반 되는 쪼우 사장이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 샤오디주를 보고 이렇게 깍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면서 주는구나. 이 샤오디주는 기분이 또 아주 좋아서 뭔 일이냐고 묻습니다. 형님, 저희 노래방 장사가 요즘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웨이나 노래방이라고 있는데요. 그 집에서 그시 우리 아가씨를 다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한번 좀 어떻게 제대로 혼내주셔. 라고 하는 겁니다. 샤오디주는 돈 뭉치를 대충 보더니 오케이! 뭐 가지가 그렇게 하지 뭐. 니 지금 그 노래방에 가서 시비를 걸고 있어라. 내 지금 즉시 애들을 좀 모아서 따라갈게. 그리고 네가 당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깽판 치는 걸로. 어때야? 그림이 좀 그려지지? 그래, 가봐라. 네, 그러자 쩌우 사장은 굽신굽신거리며 또 나갑니다. 이것이 어디주 아지트에서 나온 쩌우 사장은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 어깨에 힘을 팍팍 주고 갑니다. 야, 이제 내 뒤에 할빈 기차역 샤오디주가 있다 이거지.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쩌우 사장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웨이나 노래방으로 갑니다. 야들아, 어르신이 왔다. 빨리 와서 모시지 않고 뭣더라니. 쩌우 사장은 멋있게 들어가서는 룸도 안 들어가고 그냥 프런트에 척 앉습니다. 네, 그러자 한 아가씨가 헤시시 웃으면서 쩌우 사장이 팔을 끌면서 이 룸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어? 룸으로 그랬니? 아니다 아니다. 내는 이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놀기를 좋아한다. 헛소리 제치지 말고 일로 와봐라. 쩌우 사장은 그 아가씨를 확 끌어안고선 이 가슴으로 손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놀라서 깍 하고 소리 지르며 일어서는 거죠. 아야 놀랬다 야. 소리를 왜 지르니 소리를. 술맛 떨어지게. 쩌우 사장은 그 아가씨 귀싸대기를 쫙 하고 날리며 야 여기 사장 어딨어? 어? 당장 나오라고 해라! 라고 외칩니다. 네, 그리고는 또 프런트에 장식해놓은 양주뱅을 이 땅바닥에 쫙 하고 깨는 거죠. 그러자 그 가게에 놀러왔던 손님들도 그렇고 아가씨들도 다들 그냥 두려운 눈길로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이제껏 50년 동안 그냥 항상 굽신굽신거리며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건달 흉내를 내보니 아주 그냥 시원하네. 네, 이 아저씨는 지금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뭐? 누기 가게 부수러 왔다고? 네, 그 소식을 들은 웨이나 노래방 사장은 3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근데 에?
저게 누구야? 옆집에 그 겁쟁이 아저씨 아니야? 아따, 저 아저씨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뭐 잘못 잡았나? 원이나 노래방 사장은 갸우뚱해야 하며 들고 있던 시카를 다시 넣으며 얘기합니다. 어이 아저씨, 왜? 저녁 약 까먹고 안 먹었니? 어디 와서 행패야? 어? 네, 정작 그 진짜 흑사회 건달들이 시카를 들고 달려오자 저우 사장은 그냥 시급에서 지를 뻔만도 했었죠. 뭐, 니네 가게에서 우리 가게 아가씨를 낚아챌 때 뭐 어찌고? 왜? 나는 이래 많이 되니? 네, 그러자 원이나 사장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저우야, 니 지금 혼자서 우리 가게를 박살내려온 게 맞니? 네, 이어 저우 사장은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그래, 내 바로 니 가게를 박살내려왔다, 어찌게? 라고 대둡니다. 그러자 쫙 하고 귀싸대기가 날아오더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아야, 이게 아닌데 쇼디주는 왜 안 나타나는 거지? 그제야 저우 사장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박살내봐라, 어? 어디 한번 박살내봐라고 저우야. 어이, 저우 사장, 아께는 뭐 있었다며? 네, 그 50대 후반이었던 저우 사장은 귀샤대기를 몇 대 맞으니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아유,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제야 제정신이 든 저우 사장은 본능적으로 또 비굴하게 나옵니다. 오해는 뭔 오해? 아, 너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어 곁에 세 명이 부하까지 합세해서 쪼우 사장을 그냥 막 패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불쌍한 쪼우 사장은 한참을 그냥 먼지 팔팔 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야, 그만해라! 애들 다 잡겠네! 하고 누군가 큰 소리 치면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나의 구세주 쇼디주가 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쇼디주가 아니라 경찰이었답니다. 에? 뭐야? 쇼디주가 아니야? 쇼디주, 야 지금 어찌 사는 거야? 네, 이어서 경찰들은 그 불쌍한 쪼우 사장을 잡아서 또 신문을 하는 거죠. 이어 쪼우 사장은 또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 5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처량하고도 그냥 불쌍하게 신문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팡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원이나 노래방 창문 유리가 그냥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또 팡 하더니 또 다른 곳이 창문 유리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겁니다. 네, 이제야 그렇게 기다리던 쇼디주가 처음 나타난 거였죠. 사실 쇼디주는 애들을 모으고 이 포까지 준비했었는데 택시를 못 잡았답니다. 그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한참을 기다리나 하고 한참을 또 늦은 거였죠. 하지만 이제 원이나 노래방에 도착하고는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뭐 들어가기 전에 멋있게 겁을 주려고 창문 유리에다가 팡팡 하고 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에 경찰들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는 건 그냥 죽어도 상상도 못 했겠죠. 이 안에서 느슨하게 저우 사장을 심문하던 두 경찰은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아야, 이게 뭐야? 감히 경찰이 우리가 있는데 총질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경찰들도 뒤에 납작 엎드려서 이 원이나 창문 유리 쪽으로 땅땅 하고 권총을 쏩니다. 아야, 뭐야? 저 안에 원이나 애들이 달린다야. 야들아, 마구 쏴라. 이어서 쇼디주 조직원들은 다섯 대의 포로 그냥 팡팡팡팡 하고 그냥 창문을 향해 마구마구 쏴댑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참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총싸움을 하였는데요. 이어 짱해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형님의 저 총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권총소리인 것 같은데? 에? 그제야 그걸 눈치챈 쇼디주는 당황해합니다. 야, 스톱! 이놈들아, 저거 경찰들 권총이다야. 빨리 총을 거두고 냅다 뛴다, 칠시! 네, 그렇게 쇼디주 일당은 잘못 걸려든 걸 알았고 허둥지둥 도망쳤답니다. 경찰들과 맞붙어서 총싸움을 벌였다? 이 25살인 쇼디주는 그의 형 따디주보다도 더더욱 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고를 친 쇼디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